왜 손은 물속에서 쭈글쭈글해지는 걸까? 물에 들어가기 전 매끈한 손. 실험 스타트! 물속에 손을 넣고 기다려보는데 시간이 경과하자 변화를 보이는 손. 예상처럼 쭈글쭈글해진 궁금냥의 손. 엉뚱분의 손도 예외 없이 쭈글쭈글해졌다. 피부는 물 흡수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특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물을 잘 흡수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하지방과 진피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표피의 부피만 증가하여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물속에 손을 넣었을 때 물과 피부 세포의 농도 차에 의해 농도가 낮은 물이 농도가 높은 피부 내부로 흡수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을 잘 흡수하는 표피와는 달리 진피와 피하지방까지는 물이 흡수되지 못한다. 물을 흡수한 피부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바깥쪽의 표피만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손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는 것. 그러면 왜 얼굴과 팔, 다리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걸까? 엉뚱군 실험을 위해 다시 한번 잠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에는 여분의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층이 씻겨나가자마자 계속해서 보호기름이 보충되게 된다. 그래서 손이나 발과는 달리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것.